인생을 담은 영화 이야기,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이야기 시네 초대석. 되살아난 시체가 저지른 연쇄살인사건, 그 사건을 추적하는 미스터리 액션 스릴러죠. 영화 방법, 제자의로 돌아온 배우 엄지원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오랜만입니다. 아, 네. 우리 코로나 때문에 잘 만나지도 못하고요, 그죠? 너무 오랜만에 보는 것 같네요. 우리 보는 카메라에도 좀 인사해 주세요. 저를 보면 돼요. 이게. 여러분, 안녕하세요. 엄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앞머리를 자르셨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감사합니다. 네. 아니, 정말 한 몇 살이세요? 지금 한 서른? 네, 그렇죠. 올해 서른 살 됐습니다. 네, 아유, 네. 앞머리를 자르니까 아주 저보다 어린 것 같습니다. 네. 작년 11월에 이어서 두 번째 방문이에요. 그간 그때가 작년이었군요. 와, 시간이 정말 금세 갔네요. 너무 감사해요. 진짜 나와주신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아니, 휴가 가실 때 저 부르라고 카드 드렸잖아요. 휴가 안 가려고요. 아니, 왜냐면 저번에 목소리를 들었더니 너무 네. 좋길래 아, 이거 휴가 가면 안 되겠는데 싶더라고요. 내 자리가 위험한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안 가고 버티고 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스페셜로 한번 또 부탁을 드릴게요. 네. 진짜 그때 너무 초반이었는데 덕분에 되게 완전 편하게 초반이었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덕분에 편하게 했어요. 감사합니다. 8689님이요. 사랑이 엄마, 따풀이 엄마, 오랜만에 드라마 통해 인사 좀 나누시라고. 저 얼마 전에 밤에 새벽에 잠이 안 와서 그 왜 연속 방송하는 거를 봤는데 다시 봐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즌 2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쏠쏠. 아, 정말요? 쏠쏠. 네. 사랑이 엄마 네. 곧 만나요. 그러면 좋겠네요. 네. 9099님이 두 분 보니까 산후조리원 혈투 장면 생각난다고. 베이비시터 사수하기 위해 우리 김재화 씨랑 또 나왔죠. 머리 풀어헤치고 싸우던 그 모습. 이거 찍었을 때가 지금 이맘때보다 조금 더 무더위, 완전 한여름이었잖아요. 너무 더웠어요, 그죠? 지금 같은 완전 찜통 더위였잖아요. 엄청 껴입고 찍느라고 너무 더웠었죠. 그래도 잘나서 청보리밭. 네, 청보리밭. 청보리밭. 네. 너무 재밌었는데. 저도 이 씬 찍을 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덥긴 했지만 진짜 너무 재밌게 찍었어요. 무협 영화 이런 걸 언제 찍어봐 이러면서 막 이상한 찍어줬어요. 쾌감. 네, 되게 잘 어울렸잖아요. 그리고 제가 박하선 씨한테 바주카포를 맞고 바닥에 쓰러져서 제가 눈물을 흘리던. 네. 너무 웃겼어요, 그 씨. 네. 아유, 7777님이요. 캔디가 인터뷰에서 엄지원 씨 보고 포켓걸이라고 하셨는데 알고 계시냐고. 제가 그랬구나. 포켓걸이라고 막 대놓고 얘기한 적은 없는데 이렇게 인터뷰에서만 대놓고 얘기하고 앞에서는 너무 귀엽다고 많이 그랬죠. 아, 그렇죠. 너무 귀여워요. 포켓걸인가요? 약간 진짜 앞에서 연기하면 아우 귀여워, 아우 귀여워 막 이럴 때 되게 많았어요. 그 역도 역이고 언니 자체도 이렇게 엄지원 씨 자체도 네 러블리하신 분입니다. 데리고 좀 다녀주세요. 아, 어디 다닐까요? 캔디는 캔디죠. 캔디는 캔디고요. 네,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으로, 그 캔디랑 박하선 씨가 정말 비슷합니다. 성격이. 네. 맞아요. 울면 안 되죠. 네. 우리 포켓걸 엄지원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캔디니까 우리 청취자들 애칭이 테리우스예요. 캔디랑 테리우스. 안소니 없나요? 안소니. 네. 안소니. 안소니. 이다위 씨가 가끔 나오거든요. 안소니랄까요? 네. 또 우리 서이탄 이다위 씨. 네. 좋습니다. 챙겨드리면서 자, 환영 문자 많이 왔어요. 박은진 님이 끼야! 엄지원 씨 나온다 해서 일 다 해놓고 보는 라디오 켜서 보고 있다고. 엄지원 씨 반가반가. 반가반가에서 연륜이 좀 느껴지지 않나요? 반가반가? 네. 네. 고아라 님이 산후조리원 조동 모임 조동조동 엄청나게 애정하는 아주 지대하게 아끼는 너무 원앤 온리 지원 배우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726님 한번 읽어주세요. 네. 분홍풍선이다. 분홍한 시네타운이랑 딱이네요. 지원 누님이 사오신 건가요? 네. 저기 시네타운 그 로고 새겨가지고 나왔는데 저 카메라에 나오려나? 네. 지금 보는 라디오에 보여드리고 있어요. 너무 감동이에요. 감사해요. 바쁘실 텐데 이런 거 다. 여기 스튜디오도 핑크색이고 저희 드라마에서도 저는 이제 색깔이 블루였고 박하선 씨는 핑크색이었잖아요. 그랬구나. 맞다. 아니 그 기억 못하시는 거예요? 다 까먹었어요. 지나간 거 다 까먹는 스타일이라. 감사합니다. 저희 아이도 핑크 좋아하는데 갖다 주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인디아나 님이 맞아요. 저번에 시네타운 나와서 이 얘기 하셨죠. 네. 할리우드 진출을 꿈꾸는 언니. 네. 해외 청취자들을 위해 영어로 한마디 가능하실까요?
Hi everyone, it's Jiwon here. 오, 발음이 아 우리 산후조리한테도 느꼈지만 아 발음이 참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7878님이 아 며칠 전에 관찰 예능 나오신 거 잘 봤다고. 아. 매니저분한테 정장 플렉스 하신 거 정말 멋졌다고. 아유, 별말씀을요. 그 베이지색 정장 저도 네. 사주러 가려고요. 아, 같이 갑시다. 네네. 저희 집에 가깝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그쪽에 있군요. 네. 어, 오늘도 지금 사실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박하선님도 네. 지금 관찰 예능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처음인데 팁 좀 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냥 어. 편안하게 하면 어. 카메라가 많으니까 네. 잘 이렇게 알아서 좋은 편집을. 장면을 해주시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다행입니다. 어, 저 재미없을까 봐 그게 제일 걱정되거든요. 아, 걱정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 보니까 맞아요. 저 요즘 기사 많이 읽고 있는데 취미가 정말 많으세요. 배우들은 쉴 때 취미를 많이 하는데 그렇죠. 아니 추진력이 굉장히 좋으신 편인 것 같은데 혹시 네. 성격이 좀 급한 편이신가요? 어, 굉장히 느긋하기도 하고 오! 굉장히 빠르기도 하고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적당히. 네. 요즘은 또 골프에 빠져 계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뭐 추진력이라보다 한번 생각하면 그냥 바로 하는 편인데요. 어, 맞아요, 맞아요. 하면 그냥 뭐 결정하면 굉장히 빨리. 고! 네. 네. 그런 스타일이라 지금 이제 골프로 너다. 결정했어. 그래서 지금 열심히 매진 중에 있습니다. 하고 있군요. 네. 사라님이 저도 골프 빠져 있는데 요즘 많이들 치시죠? 실력이 얼마나 되시냐고 목표도 궁금하다고. 네, 저는 지금 핸디라고 할 수도 없는 골린이고요. 아. 지금 한 110개 정도 치고 있습니다. 오. 그냥 뭐 아주 엉망진창이라고 보시면 정확한 표현이 아, 너무 솔직하다. 네. 골프랑 연기가 비슷하다고 했다고요? 오, 이거 새롭다. 무슨 뜻이에요? 네, 그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캔디에서 하기엔 너무 시간이 길기 때문에 다음번에 제가 또 나와서 너튜브에 이 얘기 나오나요? 아, 너튜브에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좀 아껴뒀다가 제가 다시 풀겠어요. 알겠습니다.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네. 캔디에게도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8699님이 지난번 출연 때 맞아요. 영화 방법 개봉하면 나오신다고 했는데 약속을 지키셨네요. 네. 맞습니다. 너무 감동이죠, 여러분.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영화 제목이 정확히 뭔가요? 네, 드라마를 작년에 이제 그 방법이라는 드라마로 했었고요. 했었죠. 그리고 이제 스핀오프 버전으로 방법 재차의, 그러니까 재차의라는 어떤 시체 군단, 살아있는 시체 군단이 재차의인데요. 저 영화 속에서. 그래서 재차의와 어떤 주술사와 기자의 대결 같은 그런 영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드라마를 안 보셨던 분들도 네. 그냥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 제 차이가 좀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K-좀비 같은 좀비 좀비에 아무래도 네. 부산행의 연상호 감독님께서 각본을 쓰셨기 때문에 그런 좀비물의 좀 업그레이드된 버전과 그 방법의 주술적인 어떤 주술이 섞여 있는 굉장히 그냥 오락적인 영화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시원하게 또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바로 오늘 개봉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참여한 제작진이 좀 화려하던데 네. 그러면 각본은 연상호 감독님이 쓰시고 하셨고. 또 연출은 이제 영화 챔피언을 하셨고 네. 저랑 같이 이제 방법 드라마를 연출하셨던 김용환 감독님 그대로 이제 연출을 하셨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 스태프들이 이제 몇 면이 굉장히 화려한데요. 이런 장르에 특화된 그 좀비물의 부산행 그리고 방법 자체가 이렇게 주술을 거는 좀 오컬트적인 느낌이 드라마에서는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곡성, 검은 사제들, 사바하 난리났네요. 이런 흥행 제작진들이 함께 만든 작품이에요. 네, 그래서 두 가지의 어떤 오락적이고 약간 으스스한 느낌이 잘 섞여 있는 그런 작품으로 나온 것 같아요. 너무 또 말씀을 또 너무 잘해주시네요. 네. 시체들이 움직이는 동작들은 그래서 네. 부산행 반도 킹덤에 참여한 또 안무가분들이 만들었다고요. 네. 전영 안무가님이 구현하셨는데 그 움직임이 너무너무 너무 잘하시잖아요. 아름답더라고요. 네. 저는 이렇게 굉장히 파워풀하고 좀 무섭기도 하고 아름다운데 확실히 몸을 그렇게 쓰는 건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참 네. 기대가 됩니다. 네. 드라마랑 영화가 이어지기 때문에요. 텀을 두고 똑같은 역할 임진희 기자 역을 두 번 하게 됐습니다. 네. 시즌2를 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어떠셨어요? 제 입장에서는 한번 했던 체화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연기하기가 편했어요. 아. 왜냐하면 그 캐릭터의 장단점을 이미 다 알고 캐릭터를 이제 구축하기 위해서 시간을 저희 배우들이 많이 보내는데요. 그런 시간들 좀 단축할 수 있어서 아주 조금 더 편안하게 작품 준비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아마 저희도 산후조리원 하게 되면은 좀 더 편하게 연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 영화에서 처음 해보신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블루스크린 많이 어려우셨다고요. 아, 그 딱히 블루매트에서 찍었던 씬들이 좀 있긴 있네요. 카체이싱도 그렇고 몇 씬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블루스크린이 아니더라도 제차의 때가 습격한다. 네. 근데 진짜 저를 습격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어떤 그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 때문에 한 번에 뭐 어떤 실내 공간에서는 50명 이상 모일 수 없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분들이 상대 연기를 해줄 수가 없고 그냥 상상으로 리액션을 혼자 찍었었을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쯤에 놀라는 건가?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네, 그런 게 조금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재밌었겠어요. 막연했던 네, 좀 그런 느낌이 있죠. 2099님이 기생충에 나왔던 과외 학생 정지소 씨도 출연을 하죠. 영화에서 인상 깊었는데 기대가 된다고. 네, 정지소 배우는 이제 방법사 그 한자 이름 사진 소지품으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저주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소녀예요. 저와 함께 같이 이제 팀을 이뤄서 방법의 능력으로 이제 뭐 이렇게. 처치를 하게 되죠. 네. 여기까지. 네. 네. 아, 여기까지. 듣기로는 또 지소 씨 롤모델이 엄지원 씨라고. 아,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고맙다, 지소야. 두 분 또 케미가 요즘 또 기사에서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네. 아, 너무 귀여워요. 또 영화의 절친 오윤아 씨가 또 등장을 합니다. 네. 엄지원 씨랑 대립하는 관계라고요? 네. 오늘 사실 저 캔디 여기 나올 때도 네. 오윤아 씨가 자기 스케줄 없는데 나갈까?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같이 나갈까? 하다가 또 근데 아마 라디오 듣고 계실 수도 있어요. 예나야 고마워. 저도 또 살짝 아는 분인데 너무 또 기대가 됩니다. 근데 너무 친해서 몰입이 좀 방해될 때도 있었다고 그 기사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그 윤아 씨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윤아 씨가 굉장히 거기서 악역으로 나왔는데 실제 성격과 좀 너무 다르니까 특히 이제 저를 보고 그렇게 화를 내는 게 잘 안 됐어요. 쉽지 않았다고 친한데 네. 그랬군요. 9099님이 CG까지 다 입혀지고 시사회에서 완성본 처음 봤는데 어땠냐고 솔직히 어땠냐고 물어보시네요. 아 저는 그냥 솔직히 든 느낌은 그냥 영화 크레딧 올라갈 때 해냈구나 우리 팀이 해냈구나 이런 생각 들었어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이쯤에서 우리 엄지원 씨 추천곡 하나 들어볼까요? 아, 이 노래 기억나요? 사랑의 엄마? 네. 너무 좋았죠. 네 저희 촬영할 때 들었던 곡인데요. 소란했던 시절의 빌리 어코스티. 이 곡 듣고 우리 다시 만나요. 넌 기억하고 있는지 모두 잊은 듯 지내 영화 같은 만남 영화 같은 날 영화 같은 사람 영화 같은 밤 영화 같은 시간 영화 같은 꿈 매일매일이 영화 같은 하루 박하선의 시네타운 시네타운의 2부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배우 엄지원이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 목소리 참 좋지요. 백종민 님이요. 엄지원 씨가 아까 사랑의 엄마 하고 부르는 걸 들으니 왜 이렇게 따뜻하게 들리는지 모르겠다고. 안정래 님이 목격담이 드디어 왔습니다. 긴장하시고요. 엄지원 씨 10여 년 전에 압구정동에 있는 고깃집에서 봤었다고 고기를 너무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너무 이쁘셨다고. 아, 그랬군요. 네. 문흥주 님이 목격담이 넘쳐나네요. 미싱 시사회 때 이거 본인이 직접 읽어주세요. 미싱 시사회 때 지원이 누나 미모에 홀려서 누나 너무 예뻐요 하고 소리 질렀는데 그런 저를 보고 환하게 웃어주셔서 심장 멈출 뻔했어요. 방법 제차이도 퇴근하고 보려고 예매했답니다. 맞아요. 오늘 지원 개봉했어요. 지원 누나 흥해라. 네, 문흥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차이 오늘 개봉했습니다. 9218님이요. 임진희 캐릭터랑 지원 씨랑 비슷한 점이 있냐고. 네, 물론 뭐 비슷한 점이 있겠죠. 제가 했기 때문에 어떤 뭐
정의로운 느낌. 그런 게 비슷한가요? 네, 뭐 좀 그런 뭐 직관적인 거. 불의를 보면 참는, 참지 못하는. 네, 아, 그런 거 좀 비슷한 것 같네요. 그렇군요. 네. 7577님이 되살아난 시체라니 너무 무시무시하다고. 미스테리랑 지원 씨가 잘 어울리는 이유가 뭘까요? 약간 쿨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서늘한 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런가 보다. 그죠. 약간 파랑 블루 계열 웜톤도 있는데 블루톤이 있어서 또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방법 시리즈가 지원 씨한테는 큰 의미가 있다고.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 막연하게는 알겠는데. 그 사실 이제 약간 저한테는 이제 배우로서는 이제 뭐 중반부에 뭘 시작해야 되나 어떤 걸 해야 되나라고 고민이 있던 시즌에 이렇게 좀 시리즈로 갈 수 있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감독님께서 제안을 해주신 작품이어서 저한테 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이 뭐 끝났다 뭐 그런 거보단 이 첫 단추를 드라마로 잘 꿰맸고 영화라는 걸로 스핀오프를 또 이 두 번째 단추를 꿰맸고 그럼 넥스트 스텝을 어떻게 갈 수도 있을까라는 이렇게 좀 계속해서 꿈을 꾸게 하는 작품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너무 멋지네요. 네. 그래서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장면을 또 카메라로 찍었다고요. 네, 그거는 사실 좀 다른 의미인 것 같은데요. 이제 영화가 끝나고 보통 엔딩 크레딧에 함께한 모든 출연진, 뭐 배우, 스태프들, 뭐 관계자들의 이름이 다 올라가요. 네. 그래서 그 신인 때는 같이 작업하면 꼭 스태프들이랑 사진을 같이 찍었거든요. 맞아요. 얼굴을 기억하고 싶어서. 근데 이번에 그냥 여기 함께한 사람들 다 이름을 하나씩 마음속에 새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름을 좀 기억 속에 담아놓으려고 찍었는데 그게 3분 30초가 딱 나오더라고요. 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작품을 위해서 수많은 공과 노력을 들였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당연히 많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 이름이 3분 30초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너무 이상한 마음 들더라고요. 감사하고 각별한 느낌이 있었어요. 이 자리 빌어서 정말 우리 방법 제차에 함께해 주신 모든 스태프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개봉했는데 관객들과 많은 사랑받을 수 있도록 저희 좋은 뭐 소식 기다리며 영화라는 게 뭐 이제 개봉을 하면 저희 얘기로는 이제 출산한 거랑 똑같다고 표현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영화가 가진 생명력으로 잘 살아갈 수 있게 뭐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만약에 오늘 방법 대체가 개봉을 했는데 또 잘 돼서 시리즈가 또 나온다면 좀 특별히 요청하고 싶은 더 해보고 싶은 또 부분이 있나요? 물론 뭐 작가님이 쓰셔야지 저희는 할 수 있는 거고 또 그리고 뭐 또 잘 돼야지 다음 시즌이 가능한 거니까 그냥 뭐 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저는 뭐 그 드라마 때부터 계속 정지소 씨는 거기서 이제 방법사라는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나오고 저는 그냥 기자예요. 진실을 파헤치는. 너무 능력이 없거든요. 저도 좀 능력을 갖고 싶다는 어필을 계속 하기는 했었죠. 약간 마블의 또 나타샤 같은 그런 역입니다. 2444님이 어머니 좀비물 매니아라고 들었습니다. 영화 찍을 때 참고한 좀비물이 있냐고. 좀비물 뭘 제일 좋아하세요? 저도 좀 좋아하는데. 사실 저는 제일 처음 접한 좀비물이 워킹데드였어요. 너무 깜짝 놀랐고 이럴 수가. 막 그 비주얼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놀라웠었는데 보다 보니까 좀 익숙해졌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기묘한 가족 좀비물도 좀 귀엽게 찍었었고 그러니까 K-좀비는 좀 다른 느낌이라고 생각해서 한국적인 정서를 좀 표현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렇군요. 5283님이 내년이면 연기 인생 20년이 또 되신다고. 와, 우리 엄 배우님 어떻게 하다가 배우가 되신 건지 궁금하다고. 전 진짜 이번에 인터뷰하면서 기자님들이 봤어요. 알려주셔가지고 그런가요? 라고 저는 해를 세어보지를 않아서 사실 몰랐거든요. 어느덧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참 한 해 한 해가 쌓여서 벌써 이렇게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정말 우연히 배우가 됐어요. 네. 그래서 뭐 잡지 사진 그 예전에 뭐 세시 키키 뭐 그런 잡지들 있을 때 찍힌 잡지 사진을 보고 그 매니지먼트사에서 연락이 와서
그냥 뭐 재미삼아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오게 됐어요. 길거리에서 예뻐서 찍혔군요. 네. 서울에 올라왔다가 예뻐서 찍혔다고 또 봤습니다. 네. 그러면 뭐 집안의 반대 같은 건 혹시 없었어요? 아 그때 뭐 정말 제가 이 업이 제 생업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때가 아니라 그냥 뭐 당연히 그 학생 때는 이런저런 것들을 다 도전해보고 싶잖아요. 네. 그냥 애가 한번 해보려나 보다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오. 이렇게 오래까지 하게 될 줄 생각 못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은 또 너무 좋아하시겠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가 거의 뭐 제가 한 10년 차까지는 제 연기를 너무 이렇게 오그라들어서 연기를 왜 이렇게 못하냐면 네가 나오는 거는 불안해서 볼 수가 없다. 그래요. 마음이 불안해서 볼 수가 없다고 막 그러셨죠. 네. 왜요? 저는 저 네. 되게 오랫동안 봐왔잖아요. 네. 저는 너무 좋았었어요. 늘. 네. 아니 근데 너무 재밌다. 찾아보니까 지리학과를 나오셨어요. 저 이건 처음 알았어요. 네. 맞아요. 지리학과면 보통 나오면 동기들은 뭐예요? 보통 뭐 선생님 돼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너무 또 재밌는 분입니다. 네. 지리학과라니. 그러면은 뭐 이제 본격적으로 이걸 계속할 수 있겠다 했던 작품이 있다면 뭐 당연히 똥개죠. 저한테. 네. 영화. 저한 그게 이제 뭐 오디션을 봐서 처음으로 이제 큰 롤을 따낸 작품이거든요. 네. 그때 뭐 진짜 영화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 좀 뭐 이렇게 오래 할지는 몰랐지만 너무 좋다. 영화를 사랑하게 만들어준 작품이죠. 맞아요. 근데 네. 너무 좋았어요. 이쯤에서 또 추천곡 한 곡 더 들어볼까요? 네. 아이유 씨 노래를 가지고 왔네요. 나의 옛날 이야기 네. 아이유입니다. 네. 고른 이유가 또 궁금합니다. 오늘 질문을 또 마침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네. 저의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연결이 됐는데 저 그냥 이 노래가 가진 정서가 너무 그 엣지가 다 통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유 씨가 굉장히 좋은 가수지만 배우로서도 굉장히 훌륭한 연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너무 그냥 사신반 뭐 여러 가지로 팬이군요. 네. 네. 우리 이 곡 듣고 마지막 이야기 나눌게요. 박하선의 시네타운 오늘 방법 제차이로 찾아오신 엄지원 배우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연기하다가 네. 후회한 적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어요? 네. 정말? 물론 근데 뭐 천직이네요. 그럴 때는 있죠. 진짜 나도 그냥 집에서 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물론 있죠. 근데 모든 직장인들의 마음 다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당연히 있지만 하지만 저는 이렇게 작품을 특히 시작할 때 너무 설레고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정말 그 사랑을 첫 연애를 할 때 그 연애 초창기처럼 막 설레이고 이걸 어떻게 하고 싶 막 이런 그 느낌이 작품을 처음에 이제 시작하기로 뭐 제안을 받고 이게 막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마음을 정하고 뭐 이렇게 그런 그 순간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물론 촬영의 순간들은 좀 아시다시피 힘들 때도 있지만 아이고 힘들다 할 때도 있죠. 당연히 네. 지금 보는 라디오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정말 좋아하시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네. 8878님이 잠시만요. 김신혜님이 네. 지원 씨는 채소에 행운을 담아 주위에 나눠드리고 유명하고 채소를 저한테는 꽃을 또 주셨었는데 네. 마음이 참 선하시다고 저 이거 봤어요. 관찰 예능에서 아니 수국을 그렇게 집에서 예쁘게 키우는 거 너무 어렵잖아요. 하선 씨도 많이 받아보셨잖아요. 그 수국. 수국 받았죠. 감독님하고 네. 막 받았었는데 네네네. 수국을 어떻게 집에서 그렇게 정말 매일 물을 주나 봐요. 그렇죠. 수국은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물을 매일 줘야 됩니다. 키우기 되게 힘들던데 잘 마르던데. 수국이요? 네. 햇빛 비치면 금방 마르고. 맞아요. 좀. 너무 잘 키우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었어요. 감사합니다. 8878님이 많습니다. 연예계 인싸 지원 언니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실제로 만나면 반갑게 인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친구 잘 사귀는 법 좀 알려달라고 맞습니다. 진짜 연예계 친구 진짜 많으시죠? 모르겠어요.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뭐 그냥 잘 사귀는 법이 있을까? 그냥 뭐 진심으로 이야기를 들어주고 뭐 그러는 거? 저도 잘 모르겠네요. 어떤 노하우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제가 옆에서 봤을 때는 엄지원 씨가 되게 선물을 잘 줘요. 근데 그냥 선물이 아니라 되게 뭔가 밥을 챙겨준다거나 그러니까 좋은 뭐 다이어트식을 이렇게 근사한 다이어트식을 막 선물로 준 적도 있고 막 본인이 직접 그 만든 그런 옷 같은 것도 그 저희 아이 것까지 막 이렇게 보내주고 저희 남편 것까지 막 보내주고 그래서 아 이분이 이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게 참 이렇게 사시는 분이구나 그게 되게 저는 옆에서 볼 때는 그렇더라고 그게 되게 사람의 마음을 뭔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챙겨주지라는 생각을 들었었어요 저는 감사합니다 뭐 0201님이요. 학창시절부터 엄지원 씨가 출연한 드라마 영화 꾸준히 봐온 1인으로서 저도 그런데 저도 궁금해요. 시나리오 선택하는 기준이 궁금하다고? 네. 그냥 근데 아주 정말 단순하거든요. 재미있느냐 없느냐. 정말 그 기준을 가지고 보는데 그 재미라는 게 이제 저만의 재미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걸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기는 조금 힘든데 일단 제가 재밌다고 생각하는 작품에 저는 출연합니다.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9099님이요. 한결같이 밝고 유쾌한 엄지원 씨 너무 보기 좋고 닮고 싶다고. 인터뷰에서 나의 부족함이 나를 열심히 달리게 한다라고 하신 거 봤는데 부족하지 않은데 안 되겠다. 스스로 생각하는 자기 장점 5가지 말해보라고. 팬이다. 그 부족함이라는 건 이제 연기에 대한 어떤 부족함, 갈증, 목마름, 뭐 여러 가지 나의 실질적인 부족함 모든 걸 포함했던 부족함이었던 것 같고요. 그건 뭐 여전히 변함없습니다. 장점이 뭘까요? 제 장점이 그 많죠. 뭐 5개 뿐이겠어요. 긍정적인 거. 잘 웃는 거. 체력이 좋은 거. 운동 되게 많이 하시나 봐요. 네. 그다음 또 뭐 있어 장점이? 아까 제가 말한 또 그렇게 선물 잘 이렇게 디테일하게 섬세한 선물을 굉장히 잘 해주셨어요. 섬세한 거. 네. 뭐 주변 사람 잘 챙기는 거. 스마트함? 우리 작가님들이 또 예쁜 거 있다고. 예쁜 거? 빠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악마토끼님이요. 팔랑귀 엄지원 씨 남의 말 듣고 후회한 적 있을까요? 저도 약간 팔랑귀라서 따라 샀다가 후회한 적 몇 번 있어요. 아 너무 많죠. 정말 너무 많고. 이거 뭔지 알아요? 저는 인생의 중요한 선택들도 어떤 남의 의견 때문에 이제 팔랑팔랑했다가 너무 뼈저리게 후회한 적도 많아요. 그게 너무 귀엽더라고요. 저는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고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자꾸 이제 반복하면서 저의 주관을 좀 찾으려고 노력은 하죠. 정말 너무 많습니다, 진짜. 귀를 헤드셋을 쓰고 있는 게 다행이에요, 지금. 아, 그 모습이 전 너무 귀엽더라고요. 네. 네. 우리는 광고 듣고 마지막 인사 나눌게요. 네. 8389님이 지원 씨, 저 지금 영화 방법 재차이 보러 간다고 작년에 드라마 감사합니다. 작년에 드라마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또 정환님 사연 읽어주세요. 네. 지원 언니 건강하고 즐거운 일 많이 생기시길 바라요. 건강함이 너무 좋아요. 네. 정환님도 건강하고 좋은 일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또 마칠 시간입니다. 네. 또 수다 떨다 보니 또 금방. 그러네요. 제가 원래 평상시에는 이렇게 말이 빠른 편이 아닌데 굉장히 뭔가 질문에 빨리 답을 하고 다음 질문 더 얘기하려고. 네. 그냥 말을 막 실수 없이 속사포처럼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영광이었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영화 방법 재차이 예비 관객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세요. 네. 올여름 정말 너무 덥기도 하고 저 역시 그냥 좀 생각을 심각하게 하지 않고 편하게 볼 수 있는 작품을 만나고 싶었거든요. 딱 이 계절과 우리의 감정에 맞는 작품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아주 재미있게 2시간 즐기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보고 봐야겠습니다. 바로. 네. 네. 오늘 개봉했고요. 지금까지 배우 엄지원 씨였습니다. 끝곡은요. 오 재밌는데 제시의 어떤 X입니다. 왜 추천하세요? 오후 시간을 이제 열면서 딱 이렇게 좀 신나는 통쾌한 곡 한번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우리 이 곡 들으면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클로징 멘트 부탁드립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오늘도 영화처럼. 에러.